The dialogue is held in the native language of the directors for an in-depth conversation. English subtitles are provided for the audience. The Palme d'Or goes to... Revient à... The site of Bon Dieu. And the Oscar goes to... Parasite. Yeah, 안녕하세요. 영화감독 봉준호입니다. 이번 제14차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 정부간위원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 세계 곳곳에 많은 문화와 예술의 콘텐츠들이 국경을 넘어 서로 함께 꽃피울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는 많은 좋은 대화들이 오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예요? 여기 한번 봐요. 어? 그럼 접다 만 거잖아요, 지금. 넷 중 하나는 불량인 거지. 네가 내 대신 얘 과외 선생님 좀 해줘라, 영어. 기정이가 그렇게 손재주가 좋다며? 서울대학교 문서 위주 학과 뭐 이런 겁나? 아들아, 네가 자랑스럽다. 그 집 사모님이 뭐랄까. 실전은 기세야. 그동안 미술쌤도 여러 명 바꿔가면서 해봤는데요. 하나같이 한 달은 못 버티더라고요. 제가 사람 하나 하고 떠올랐는데. 너무 궁금하네요. 어떤 분이실까? 아, 잠깐.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과 선배는 김진모, 그는 이사 중. 제시카 쌤이라고 일리노이에서 오신다. 그 검은 상자를 저와 함께 열어보시겠어요, 어머니? 지금 진짜로 이상한 게 온 것 같아. 아버지, 계획이 뭐예요? 안녕하십니까? 제14차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 정부간위원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유네스코는 매년 각국 예술인들이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해 왔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포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혜리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은 제14차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 정부간위원회 의장국으로 선출이 됐는데요.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온 점을 인정받은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인정받는 데에 큰 기여를 하신 한 분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영화 기생충의 제작자이신 곽신혜 대표님 자리해 주셨어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보고 계신 분들한테 인사 한번 건네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영화 기생충을 제작한 바른손이네의 곽신혜라고 합니다. 이런 그 뜻깊은 행사에 제가 좋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전체 넓은 문화에 대한 얘기를 하기에는 소양이 부족하지만 영화 중심으로 열심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상식 전후로 해서 이제 캠페인을 위해서 많은 오스카 후보를 포함한 주요 영화인들을 만나셨는데, 작품의 완성도에 대한 축하, 또 수상에 대한 축하의 말 가운데 이제 기억에 남는 인사들이 있었다면 보시는 분들하고 공유를 좀 해주시겠어요? 전반적으로 제가 느낀 분위기는 그 전반적으로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도착했을 때 그것을 만난 그곳의 사람들은 좋은 충격? 좋은 의미에서의 충격을 받은 느낌이 되게 강했었고요. 네. 그래서 그냥 평가의 느낌이 아니라 사랑하는 느낌? 영화를? 영화 훌륭해. 이렇게 뭐라 그래. 무슨 영화보다 낫지?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야, 너무 좋아. 이런 느낌들이 되게 강했었고요. 네네. 그런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 반가움, 놀람, 애정? 그런 분위기 속에서 행사들을 다녔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리고 특히 감독님에 대한 그
락스타급. 맞아요. 제가 농담으로 올해 오스카 시즌의 우정상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모두가 봉을 사랑해라는 말이 정말 허언이 아닐 정도였고 네, 네. 심지어는 봉하이브라고 해서 네, 네, 이제 소셜미디어 상에서는 해시태그도 네, 네, 바람이 불었었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만큼 되게 뭐라 그래 많은 사랑을 보내줬고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외국에서 뭔가 활동을 하거나 그런 행사에 참여한 경험들이 별로 없어서 네. 감독님께서는 워낙 한 10년 동안 익숙하신 그렇죠. 일이시지만 네. 괴물이 개봉했을 때도 굉장히 상당히 오랫동안 캠페인을 그렇죠. 하셨었죠. 그때부터 시작했으니까 뭐 작품마다 외국 일정들은 많이 있으셨던 편이고요. 근데 제가 저는 이제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상했던 것보다 더 적극적인 환대의 느낌에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칸도 그렇고 오스카도 그렇고 이런 결과를 낼 때마다 이제 국적이란 것도 있지만 아 우리는 예술이라는 나라의 시민이구나. 아, 영화라는 나라의 맞아요. 시민으로서의 우애 같은 거, 네네네. 동포애 같은 맞습니다. 거 그런 맞습니다. 것을 느끼는데 그런 흥분을 정말 이제 짜릿하게 느꼈던 그런 것이 그런 게 되게 감동이죠. 네, 그 순간에 네. 그런 것 때문에 뭐 한국 영화의 깃발이 휘날린다 이런 것보다도 그런 이제 예술과 영화로 이어진 사람들의 마음이 모아졌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감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 지금도 여러분 다시 뭐 유튜브나 찾아보시면 그 작품상을 제인 폰다 배우가 발표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패러사이트라고 말하는 제인 폰다의 목소리 안에 대단한 긍지가 숨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기생충에 대한 축하뿐만 아니라 뭔가 우리 할리우드 사람들이 네. 이 정도야 라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안목과 비전을 갖고 있어 라는 거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표현된 음색이 아니었나. 우리 영화인은 네. 이 정도 해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 저 자랑스러워 하시는 거 봐 이러면서 저도 시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무슨 마음이 있으셨을 텐데 거기 적혀 있는 거에 프라데스라고 딱 있으니까 그 순간에 어떤 느낌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네. 아, 아름다운 그 순간이죠. 그 순간이 갑자기 떠오르는 것 같아서 약간 네, 네. 열이 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어떻게 해서 이제 하나의 작품으로서 텍스트로서 그런 매력을 이제 발산을 했는가?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물론 여기에는 어떤 그 봉준호 감독님이라는 예술가의 퍼스널리티라든가 여러 가지 뭐 사회적 맥락, 역사적인 맥락들이 다 바람직하게 만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겠지만 일단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속성들, 자질들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고 싶어요. 이제 봉준호 감독님은 이제 오스카에 앞서서 칸 영화제에 가기 전에 아, 기생충은 한국인들이 봐야지 뼛속까지 이해할 수 있는 영화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기생충은 이 한국적인 디테일이랄까요? 여러분들 뭐 제가 어떤 걸 지칭하는지 영화를 보셨다면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그런 디테일들이 상당히 풍부하게 담겨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결국은 예술 영화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제 낯선 문화를 잘 받아들이는 칸 영화제뿐만 아니라 이제 주류 중에 주류인 아카데미까지 휩쓸면서 세계인들의 마음을 이제 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다면 처음엔 어땠을까? 시나리오를 처음 받아드셨을 때 이제 대표님께서는 이 영화가 한국 관객들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아니면 충분히 보편적인 소구력이 있다고 어떠셨습니까? 아, 네. 그러니까 저도 시나리오를 처음 이제 손에 받아, 감독님 버전의 시나리오를 처음 손에 받아들일 때 마치 월드 프리미어를 깐내서 할 때 관객들이 드디어 본다라고 하는 기분처럼 저도 이제 드디어 내가 이 시나리오를 읽는구나. 그러고 이제 반듯하게 앉아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읽기 시작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보면서는 사실 그런 어떤 그런 개념은 하나도 없고 이렇게 앞부분을 읽으면서 막 깔깔깔 웃다가 예, 그러다가 중간에 이제 띵동이 우리가 띵동이라고 표현하는 그 장면 영화의 반환점을 이루는 띵동의 순간 네. 띵동하면서는 저도 이렇게 읽다가 이렇게 넘기잖아요. 넘기다가 이렇게 어떡하려고 그러지? 이런 느낌으로 보다가 그렇게 그다 뒤에는
이렇게 완전 초조 긴장으로 끝까지 달리고 신화를 덮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예. 그렇게 읽었거든요. 근데 이제 덮고 나니까 처음 드는 느낌이, 그러니까 슬프단 감정 위에 이제 생각들이 돌아가기 시작하잖아요. 만드셔야 하니까요. 예. 네. 그럴 때, 아, 정말 봉준호답다, 시나리오가. 그러면서도 되게 새롭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봉준호, 이렇게 동전 나오는데 이렇게 새로울 수가 있지? 라는 것과, 아, 이건 딴, 깐는 당연히 가겠는데. 아, 어떤 면에서 당연이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의 작가성에 네네.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 영화제라면 이 영화는 꼭 데려갈 것이다. 뭐 이런 판단이었을까요? 그렇죠. 그럼 딱딱 그 말씀인 것 같아요. 이제까지 깐느가 봉 감독님에 대해서 보였던 호감이나 관심이 있었는데 그 눈으로 보고 있을 텐데 당연히 신작을 궁금해할 것이고 근데 신작이 이렇다라면 와우 하고 이렇게 당연히 모셔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네네. 상은 이제 심사위원들의 문제니까 그거는 그렇죠. 모르겠고 어떤 분이 심사할지도 모르니까. 네. 근데 그 그냥 영화의 신선함과 뭐라 그럴까 완성도랑 퀄리티, 그러니까 시나리오 상의요 그런 것이 그리고 선택한 화두 이런 것들이 다 너무 의미 있고 네 그래서 재밌고 의미 있고 네 그래서. 그런 정도의 생각을 했습니다. 봉 감독님 다음 영화는 어떤 건가요? 라고 여쭤봤을 때 그 네. 전까지 굉장히 국제적인 프로젝트를 해오셨기 때문에 뭐라고 하셨었나요?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뭐 다음 영화는 조그맣게 조그맣게 그냥 한국에서 뭐 이렇게 가까운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작게 기동력 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고 하셨던 게 자다가도 생각나면 어찌나 결과가 어땠는지 생각하면 어찌나 이렇게 격세지가 아, 근데 정말 만들 때는 그런 네. 기분이었습니다 저희도 아, 예,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게릴라스럽고 자유롭게 영화를 네, 하고 맞습니다, 작게 맞습니다. 하고 싶다라고 이제 처음에는 감독님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결과적으로 네, 또 한번 짚자면 이제 그런 뭐 한국 관객이 아닌 관객도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하게 되는. 그런 요소들은 왜 우리 왜 흔히 한국 영화를 보다가 아 이거 영어 자막으로 뭐라고 번역하지? 뭐 이런 질문을 갖게 되는 순간이 좀 많은 편인 영화인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은 뭐 짜파구리라는 그런 인스턴트 국수의 혼합물이라든가 혼합 레시피라든가 뭐 반지하라는 주거 형태 같은 것들은 아 이거는 그냥 뭐 번역을 안 하고 넘어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대체물로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실제로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인터넷상에서 뭐 밈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젊은이들한테 유행을 하기도 했는데 이게 사실 우리가 쉽게 가장 로컬한 것이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보편적이고 세계적인 거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해외 시장에서도 일정한 성과를 내야지 손익분기점을 넘을 수 있다거나 그런 이제 재정적 처지에 있는 영화가 그런 요소들을 턱턱 넣기에는 넣으려면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지점이기도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미국의 영화광들 중에는 영화 팬들 중에는 이제 할리우드의 수익 중에서 중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 북미 지역 수익하고 거의 비등해지면서 그렇다면은 이제 문화적으로 구체적이거나 깊이 있는 것들은 언어의 벽 때문에 이해를 받지 못할 테니까 좀 더 단순하고 거친 주제들만 다루는 영화들이 거대 예산 영화들을 다 잡아먹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우려들도 있었단 말이죠 비슷한 맥락에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용어나 단어 개념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제일 매력적이다. 그러니까 이 영화가 특별하고 다르고 라는 지점은 그것을 말로 하자면 봉준호적이다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제 봉준호적인 게 도대체 뭐야? 라고 한다면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나서 한국말로 살았고 그리고 90년대 청년 시절을 보냈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한국 스태프들과 그 어떤 정치와 시대 공기 속에서 영화를 만들었고 그것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런 그 한 10여 년은 한국에서 3편을 장편을 만들고 또 지금은 어쨌든 외국 작품의 경험도 있으시고
그리고 아이 20대 청년의 아버지기도 한 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그것이 한 사람 하나에서 통합된 어떤 고유함이라는 네. 것이 베이스고 그 안에서 어떤 눈치를 보거나 타협하는 개념 없이 내가 나로서 가장 만들고 싶고 가장 보기를 원하는 영화를 그때그때 찾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온 영화라는 의미에서의 봉준호적. 네. 네, 네. 그리고 거기에는 본인의 예술가적 취향이나 네. 추구하는 퀄리티에 대한 부분도 다 같이 포함되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 그 특별함과 그 퀄리티들이 그냥 봉준호적인 거다라고 다른 말로 설명하기 너무 복잡한 그냥 봉준호가 봉준호했다라는 표현도 그 표현인데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런 면에서 그것은 굉장히 다양성적인 면의 가치이자 굉장히 보편적인 거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쵸. 그러니까 분리되는 개념이 아니라 네. 오히려 통합되는 개념으로 네.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술가도 동시대를 살아가는 개인으로서 네. 본인의 살아온 삶이 작품의 중요한 요체이기 때문에 네. 그것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을 때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장르의 역량,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님 경우에는 시네아스트로서의 역량과 결합을 했을 때 보는 사람들은 그것을 분명하게 전달받고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아할 만한 것들의 조합이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 특정 어떤 시나리오 작품 안에서 이 요소가 좀 보편적인 거니까 이걸 넣고 이건 안 보편적이니까 빼고 이런 개념으로 접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인식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세계 안에서 그러니까 뭐라 하나 불순물 같은 것이 없는 본인이 정돈한 자기 체계 안에서 그것이 결이 맞고 완결성이 있는 상태일 때는 그것이 비록 아무도 세계에 누가 처음 보는 무엇이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벌 무방한 거 아닌가 뭐 이런 관객 쪽에서 움직여서 그 이 매력 있는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모르는 디테일을 이해하고자 찾아보고 다가가게 되는 것이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가 관객일 때 그런 경험이 많이 있잖아요. 와오장룡이라든가 그죠? 힘과 나태를 별거라든가. 맞습니다. 또 로마 같은 영화도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세계를 이해하게 되고. 그렇죠. 그전에는 전혀 뭐 멕시코의 뭐 네. 80년대, 70년대를 몰랐지만. 네. 그런 고유함들이 말을 바꾸면 다양성, 문화의 다양성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를 여기다 데려다 놓은 거 아니신가 싶은데. 네. 아, 그것이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글로벌 환경을 염두에 두고 제작을 하려고 하는 이제 다른 개발도상국들의 영화 제작자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깨달음이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특히 요즘에 되게 불안한, 늘 걱정은 해왔는데, 왜냐하면 새로운 재능들이 등장하는 횟수가 줄어버려서. 네. 그 느끼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영화계가 순환이 되어야 하는데. 네, 생태계인데. 그렇죠. 메커니즘이 네. 돌아가는 속도가 거의 이제 스톱, 정지되는 그 수준에 다다르니까 새로운 재능들이 등장하는 데 있어서 기다림의 시간이 더 길어지는 거고 기다리다가 또 정말 재능 있는 분들이 좌절할 수도 있을 네, 것이고. 그리고 그렇다면은 뭔가 예전에는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안 가능해진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거란 말이죠. 근데 제가 그걸 다 사사치 이럴 수도 없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고민해서 그렇죠. 땅이 척박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생산이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네. 우리 땅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돌아보는 그런 관심들이 항상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드는 거예요. 그걸 실제적인 용어로 말을 하면은 교육, 영화 교육, 네. 그다음에 이제 독립 영화들의 제작과 배급에 대한 섬세한 지원, 뭐 이런 것들을 하나씩 꼽을 수 있겠네요. 네네. 뭐 상영 방식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그렇죠. 근데 그 올해 들은 소식 중에 그 영화진흥위원회에서 그 만드는 장편 과정이라든가 뭐 등등의 예산이 많이 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다행스럽네요. 네네. 그래서 좀 더 그 신인들한테 기회가 더 간 것 같아요. 이제 그것도 또 다양성의 면에서 보면 대학 때부터 영화과를 가서 공부한 친구들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자기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영화를 해보고 싶을 때 들어오는 그게 문이잖아요. 네. 네. 아, 정말 중요하죠. 네. 비슷비슷한 사람들만 영화를 만들게 되면 영화도 비슷비슷해질 테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럼 문화예술계 내부자이자 기생충을 만든 분으로서 그러니까 기생충이 오스카에서 파란을 일으킨 이후에 한국 영화, 한국 문화의 위상이 달라졌네? 우리 때문인가? 뭐 이렇게 체감하신 적이 혹시 있으실까요? 우리 때문인가? 아, 네네. 되게 직접적으로 체감한 부분은 제가 거기 있을 때 기생충이 되게 화제를 모으고 있을 때에 언론들이 요럴 때 요런 기사 내면 되게 먹힌다 해가지고 많이 냈던 기사가 당신이 기생충을 좋아한다면 이 영화를 봐라 해가지고 뭐 언론뿐만 아니라 뭐 네티즌들이라든가 트위터 뭐 SNS에서도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이렇게 그 리스트들이 공유되는 게 되게 많이 있었고요. 아 예. 네. 플레이리스트 한국 네, 영화 네, 베스트 네, 네. 뭐 이런. 뭐 이창동 감독님 뭐 김준 감독님을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나훈진 감독님 등등 그러니까 그 우리도 사랑하는 우리나라의 다른 감독님들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소개가 되게 활발하게. 이제 언론이나 대중지 사이에서 벌어지는 게 제일 직접적으로 느꼈던 면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니지만 그 직후에 베를린 영화제가 열렸었는데요. 베를린 영화제 마켓에 갔던 한국 영화인들이 다 다녀오셔갖고 저한테 너무 고맙다고. 이 올해는 가는데 너무 축하해 라고 그 말로 얘기를 시작을 하죠. 예, 하면서 너는 무슨 영화 팔 거야? 내가 살게 뭐 이런 네네 그래서 너무 그 거래의 분위기가 우호적이고 너무 좋았다고 이렇게 되게 직접적인 땡큐 전화 같은 게 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드라마 제작사 드라마 네 제작사. 분들을 또 우연히 이렇게 뵙게 됐었는데 그분들이 너무 느끼신다고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그 고생은 기생충 대표님이 하시고 덕은 저희가 봅니다 라고 얘기하시고 그렇죠. 네 그런 직접적인 느낌들도 많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런 영향들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바로 이 제작 과정도 제작들도 빨리빨리 프로젝트들이 돌아갈 수 있었으면 더욱 좋았을 텐데 네. 다시 아쉬움이 커지네요. 네네. 유네스코는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상품 서비스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서 이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증진에 관한 협약을 비준했는데요. 예술 및 문화산업 정책 분야에서 예술가의 권리나 문화산업의 육성이나 문화상품과 서비스의 균형 있는 교역 그리고 디지털 시대 문화정책까지 포괄하는 국제법상의 유일하게 효력 있는 협약이 이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 오늘 이 자리에 기생충을 유네스코 측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원했던 이유도 기생충이 결과적으로 이 해당 협약의 내용을 제일 잘 이행한 프로젝트다라는 사실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이 해당 협약이 추구하는 가치를 기생충이 결과적으로 잘 구현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어봤으면 합니다. 어떠세요? 이 협약에 대해서 기생충이 어떤 부합하는 결과를 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특별한 인식이 있었던 거는 네?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 협약과 우리 영화의 케이스를 저도 후에 이렇게 맞춰보니까 아, 우리 영화가 그 가치를 증명하는 혹은 그런 한 좋은 사례? 처럼 보일 수 있겠구나. 되게 기쁜 일이다. 라는. 그럼 협약을 잘 만든 거 아니에요? 맞는데요? 협약에 맞게 영화를 잘 만든 게 아니라 협약을 좋은 협약을 잘 협약에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를 가진 협약이네요. 퍼전 그런 협약 자체가. 네. 수익이나 경제의 논리에 별도로 문화는 다른 관점으로 그 생태계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취지잖아요. 네. 이 협약이.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나름 굉장히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신경을 쓰고 지켜온 게 십수년의 세월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진을 통한 영화계의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만
어느 정도 그런 어떤 경향을 갖고 이, 진행되어 왔던 것 같고 네. 본 감독님도 영화 아카데미 출신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거기서 특히 교수님들한테 배운 것도 있지만 같은 꿈을 꾸는 같은 세대의 동료 감독들 사이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자극이 되고 했던 부분들이 되게 유익했다라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이 문화다양성 협약의 정신들이 저는 몰랐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베이스로 깔려가지고 어쩌면 이런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 만드는 과정에서 그 스태프들의 권익 보호나 어떤 노동의 환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사실 기생충이 만드는 과정도 아름다웠다 이런 식으로 헤드라인에 오르내리기도 했었는데요. 아, 네. 저도 이제 그 깐느 때 깐느 기간 동안에 그게 약간 화제가 됐었어요. 아, 그 해외에 계신 동안? 깐느에 있는 동안 그 송 선배님, 송강호 배우님께 기자회견 때 질문이 있었어요. 그 봉준호 감독과 작품을 할 때 가장 좋은 부분이 어떤 점이냐 라는 질문을 했는데 그 우리 송강호 배우님이나 봉준호 감독님이나 두 분 다 이렇게 막 시리어스한 것보다는 네. 위트 있게 대답을 하시고 하는 거를 즐기시잖아요. 그런 걸 깨는 걸 즐기시죠. 네. 그래서 송 선배님께서 아, 밥대가 굉장히 정확했다라는 식의 말을 하면서 그것부터 이제 일파만파 돼가지고 아, 그리고 그때부터 또 관심이 그때 한창 우리 산업 내에서 52시간 문제가 네. 다들 예민한 때였기 때문에 더더욱 그래서 각자 포지션, 그러니까 세상, 우리 사회에 각 포지션의 분들이 봐, 기생충도 했대잖아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게 되게 화제가 돼서 기생충이 마치 최초로 실시한 영화처럼 그러니까 완전히 그릇된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영화계가 벌써 4, 5년? 5, 6년 전부터 그렇습니다. 네, 이런 체계나 이런 시스템을 갖추자라고 해서 넓은 공감대를 갖고 그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 합의가 이행되어서 저희도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라는 다른 작품에 비해서 뭔가를 더 한다거나 하는 거 없이 딱 지킨 정도였던 거거든요. 네. 근데 너무 칭찬을 저 영화로 받으니까 죄송스럽기도 하고 이게 사실을 정정해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 매번 말씀드리는데도 계속 기생충이 한 걸로 되어 있기는 하더라고요. 기준과 표준이 바뀌어가는 그렇죠. 얘기인 것 그렇죠. 네, 같아요. 네.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해서 문학의 전반이 어렵고 이 어려움은 세계 어느 지역이라고 해서 다르지가 않을 텐데요. 유네스코에서는 이 상황을 이제 완화시키기 위해 신탁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일단 그 한국에서 느끼고 계시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차이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제가 느끼는 체감으로 영화 산업은 뭐 이렇게 좀 어려운 정도 약화되었다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대혼란에 빠져 있고 이러다가 어느 영역이 붕괴되기 시작해서 도미노로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물론 낙관적인 전망도 이쪽에 있지만 이렇게 걱정적으로 가면은 정말 대혼란과 붕괴 위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제 지금 제가 체감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우리 아까 말씀 나눴던 것처럼 극장과 IPTV의 해외 판매로 이렇게 수익 구조가 짜여 있던 거에서 극장, IPTV, 해외 판매. 네, 그게 네. 제일 메인인데 일단 극장 수익이 80% 정도 이상 그 감소됐죠. 네. 그리고 IPTV도 같이 극장에서 활성화되지 않다 보니 홍보 효과나 뭐 이런 게 신작 효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IPTV 쪽도 그냥 전체적으로 수익이 내려갔다라고 들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해외 판매도 당연히 신작이 없으니까 전반적으로 다 그 수익 구조가 무너지는, 그러니까 가동을 안 하고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유일하게 가동이 되고 있는 게 이제 그 OTT라고 말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 디지털 플랫폼. 그래서 지금 뭐 구체적인 대표 사례로는 넷플릭스가 있는 거고 네. 또 올해는 2021년에는 디즈니라든가
이제 여러 글로벌 기업들과 국내 기업들도 그 디지털 쪽으로는 사업을 맞습니다. 시작하고 확장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렇죠. 디즈니 플러스나 뭐 HBO라든가 아니면 아마존 프라임, 애플 TV가 들어오게 되고 국내 다른 유통 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또 이런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계획이죠. 네, 그러니까 디지털화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눈앞에 탁 다가왔고 그게 외길처럼 지금 놓여져 있는 상황인 거죠. 그것만이 탈출구인 것처럼. 네, 마치 그런 것 같은 상황이 되어 있죠. 근데 그렇게 믿어버려도 되는 걸까요? 여기에도 우려할 만한 면이 있겠죠? 영상 콘텐츠 산업이 통째로 멈추는 것보다는 그쪽에 활로가 있는 게 당연히 좋기는 하죠. 최악보다는. 네네. 근데 그 어떤 다행스러운 면이 있는가 하면 또 느껴지는 것은 어떤 특정 기업 혹은 어떤 입장이 있는 기업의 니즈에 맞는 그 선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당연히. 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좀 자극적인 작품들, 자극성이 강한 작품들 혹은 한국의 또 특징적인 것이다 보니 외국에다가 내보낼 때 좋은 그 웹툰이나 만화 베이스의 작품들 이런 쪽으로 좀 쏠림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꼭 나쁘다기보다는 뭐든지 쏠리는 거는 부작용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다른 부분 영역들이 소외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런 아무래도 장르적인 성격이 강한 프로젝트에 집중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 디지털 플랫폼에 투자라는 것이 네네. 그래서 그거보다는 감독의 사적인 이야기나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지역적인 이야기들 그런 드라마들은 오히려 설탕이 그 디지털 플랫폼의 투자에도 불구하고 좁아지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될 때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주목을 받으려고 만드는 영화 그러니까 그 컨텐츠들이다 보니 당연히 독립 영화라든가 이제 그런 쪽 영화들이 접근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걱정스러운 거는 그 독립 영화라든가 그 다음에 아직 딱히 상업 장편을 찍은 적이 없었으나 이제 막 찍으려고 했던 그 신인 감독들이 너무 지금 어려운 시기겠다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작사 분들한테도 작품 요새 어떻게 지내시냐면 대부분 준비하고 있던 작품이 뭐 한 대여섯 개 있다고 치면 그 중에서 좀 안전해 보이는 기성 감독님의 좀 그런 작품들 좀 더 장르적이고 하여튼 그런 작품들을 남기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해보자 했던 신인 감독들 작품들을 조금 미루나거나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신인들의 기회가 지금 또 줄어 있는 것 같고 신인들이 대부분 청년들인 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려운 시기에 미래의 우리 영화계를 책임져야 될 그분들한테 타격이 가지 않나 그런 걱정이 들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까 장르와 더불어서 그 디지털 플랫폼 가장 지금 자본력이 있는 디지털 플랫폼에서 투자를 하는 대상이 안전한 장르 그리고 검증된 이름 이렇게 두 가지에 집중이 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고유한 재능을 발굴하는 속도가 늦춰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농부잖아요. 근데 땅이 메마르면 어떻게 농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영화계 많이 힘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공공이나 그렇죠. 제도적으로나 여러 쪽에서 많은 지원들과 관심이 있어야 될 것 같고 특히 예산이잖아요. 모든 일에는 유의미한 일들이 되기 위해서는 예산의 배정이 필요한데 영진이나 문체부만 해도 그 필요성이나 상황인식들이 잘 돼 있으세요. 관련 부서라 관련 조금 스킨십이 있으니까 업계라. 근데 왜 안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예산이 잘린다 자꾸.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는 인식이 그 문화의 소중함에 대해서 그래도 국가적으로는 인식이 아직 우리 기대만큼 못 미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외국들 우리보다 더 나은 외국들도 있겠지만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어려운 외국들도 있겠죠.
네. 근데 영화나 문화 예술이 뭔가 긴급하지 않은 부문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을 좀 재고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영화계 역시 문화예술계 역시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걸려 있는 산업이라는 사실도 이 영화라는 이 여가를 보내는 어떤 예술의 이미지에 앞서서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금 더 크게 보면 재화나 국가적으로도 재화나 이익 같은 것들도 그런 숫자들도 너무 중요하지만 너무 동의하시겠지만 그러니까 정서라든가 정신이라는 부분 그런 부분도 정말 그에 못지않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문화적 자본이고 역량이죠. 그렇죠. 사실. 그리고 그 부분을 사실 예술과 문화가 감당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직접적인 고용이나 직접적인 수익 지표로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그냥 그게 숫자가 요만큼이면 요만한 중요성이야 라고 하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이만한 지표로 나오지만 이것이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이만한 것일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증명되거나 이렇게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서 자꾸 누르는 경향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기생충 같은 경우에 언론에서 뭐 경제 유발 효과가 몇 조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는 유발 효과, 예, 몇 조다. 실제로 저희한테 감사하다고 연락이 기업들에서 왔었어요. 그러니까 한우가 급속도로 많이 팔렸대요. 그 한우요? 아, 예, 짜파구리의 네, 재료로서. 네. 그리고 농심도 뭐 상품도 출시했었죠. 네, 네. 그리고 실제로 실적이 좋아졌고요. 네. 그리고 소주. 네. 소주도 전 세계적으로 좀 더 알려졌고요. 그리고 그거는 또 직접적인 거라고 치면 간접적으로도 한국이나 한국인,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분명히 올라갔고 그것은 그 어떤 그 뭐라 그러는 비용을 쓴다고 생각했을 때 홍보비나 마케팅비를 쓴다고 했을 때 돈을 쓴들 단정할 수 있는 것이었을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그러니까 제가 저 우리 작품이라 너무 자랑하는 것 같아서 그렇긴 하지만 또 다른 마음껏 또 다른 기생충처럼 그렇게 세계에서 사랑받을 수 있는 작품들이 그런 작품을 만들 예술가들이 이렇게 뒤에 숨어 있을 텐데 그것을 더 육성하고 활성화시키고 적어도 이렇게 쇠퇴하지는 않게 그런 그 인프라와 제도를 갖추는 데 있어서 국가적인 예산 부분도 적극 배려가 되어야 한다. 네, 예산을 정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보고 좀 그런가? 라고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네요. 네, 좀 긴 안목으로 국가적인 투자를 수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이제는 다시 제작자로서 곽신혜 대표님한테로 돌아가서 이 기생충이라는 경험이 프로듀서로서 대표님의 태도나 일하는 방식에 끼친 영향이 무엇이었다고 지금에 와서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지는 확신이 없지만 이런 영화는 성공해 왔으니까 저런 영화는 잘 되니까 나도 저런 영화를 그러니까 내 진정성은 좀 부족해도 만들어야 되나? 라는 갈등? 그런 게 한켠으로 늘 있었거든요. 근데 그쪽은 자신이 없어서 못한 거죠. 그러니까 아니어서 안 한 게 아니라 자신이 없어서 못한 거고 제가 그래도 해왔던 거는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진짜 아까 제가 표현했던 고유한 매력과 가치를 가진 어떤 세계를 가진 아티스트에게 반해서 아, 이 사람 너무 멋진데? 라고 했을 때 그 아티스트와 함께 고민하고 성장해가면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뭐라 그럴까 소신을 좀 더 단단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래도 괜찮구나. 그러니까 이게 좋은 진짜는 길이구나. 통한다? 네. 눈치 보고 타협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진정으로 믿고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근데 봉 감독님의 기생충은 봉 감독님 다른 작품도 물론 그랬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만드셨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인이 만들고 싶고 보고 싶은 영화를 헷갈릴 때는 본인 스스로에게 이게 훌륭한가, 완결적인가, 내가 여기서 눈치고 있거나 거짓말하고 있는 건 없나, 이런 식으로 점검하면서 영화를 만드셨다고 생각해요. 예, 저도 그런 식으로 영화를 만드는 거가 그냥 나의 답은 될 수 있겠구나. 네, 네.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그냥 그렇게 살아야겠다, 일단 이런 그 위로, 네, 의지가 된 프로젝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발견과 또 조금 더 강해진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 곽신혜 대표님이 준비하고 계신 또 만들고 싶으신 이야기는 어떤 건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근데 계속 지금도 그 제가 반할 만한 것, 어떤 와 이거는 못 보던 건데, 그런데 되게 가치 있는데, 그리고 되게 정서적, 정신적으로 좋은 무엇을 주는데, 이런 느낌이 드는 것들을 찾고 있고요. 그게 이제 감독님이건 혹은 원작이건 그런 것들을 찾아서, 예를 들면 수필인데, 에세이인데, 아 이걸 어떻게 영화를 해볼 수 없을까? 이런 고민도 하고 있고요. 아, 재밌겠습니다. 네, 실화 얘기, 어떤 사람인데 이분 얘기를 영화로 가져갈 수는 없을까? 전제는 다 앞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느낌을 주는 것들을 두루두루 둘러보면서 새로운 아이템들을 정리하고 있고, 또 반할 만한 감독님들을 찾고 있고, 그런 감독님들도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같이 하자고. 아, 말씀 들어보니까 아침에 눈을 떠서 주무실 때까지 만나는 모든 사람, 또 접하는 모든 생활의 조각들이 다 영화의 프리프로덕션인 것처럼 지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정말 재미있고 또 배움이 되는, 저한테 공부가 되는 이야기를 공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보고 계신 많은 전 세계의 문화예술계 종사자 여러분들한테도 값진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긴 시간 함께해 주신 곽신혜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 말씀 전하면서 오늘 포럼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